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저희 고향 마을인데, 옛날에 여기 대나무밭 밑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집이었죠. 흙집은 지금 여기 보시듯이 다 무너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요쪽 자리가 옛날에 조그마한 토담집이 있었고, 그집 창고가 여기 시멘트로 지어가지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 여기 연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 여기 이 집이 빈 지가 한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연탄이 이제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유, 모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나무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집이 완전 대나무에 쌓였습니다. 아유. 여기 대나무 밭 근처에 집 지으면 안 되는 게, 여기 모기 보이시죠? 모기들 지금 제 회식하려고 지금 제 주위에 수백 마리가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항아리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오래 촬영은 못 하겠습니다. 예, 여기 대나무 밭에는 여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모기 회식시켜 줍니다. 여기 땅이 습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땅 밑에 이렇게 긁어보면 항상 축축합니다. 땅도 축축해가지고 이땅 속에서 모기 유충이 사는 모양입니다. 지금 모기 막 보이시죠? 와, 모기 엄청 많네요. 와, 여기 옛날 저희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집터였는데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서 흔적도 없고 지금 창고 건물하고 조그만한 방, 이 건물만 지금 대나무 속에서 겨우 남아 있습니다. 아, 모기가 지금 엄청 달려드네요. 아유, 좀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모기 무섭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죽순을 지금 꺾고 있네요. 죽순이 지금 이제 잘 크죠? 우죽순이라 가지고 비가 오면은, 예, 여기저기서 대나무 밭에 죽순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지으실 때 절대 대나무 밭 근처에는 집을 지으면은 모기가 엄청 집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터를 잡으실 때 이런 대나무 밭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무서운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죽순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어이구, 저기 전선줄 기둥 높이보다 더 올라갔네요. 한 6m, 7m 정도 이렇게 급격히 성장합니다. 이 대나무는 죽순이 딱 움터기 시작해가 올라오면은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그래서 금방 보름만 하면은 막한 10m 이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나오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대나무 밭 근처에 집을 지으면은 죽순이 계속 땅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집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죽순을 제거하려면은 톱으로 잘라내고, 대나무하고 죽순을 톱으로 잘라내고, 그 근삼이 제초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라줘야 뿌리까지 완전히 죽는데, 이게 참, 이 대나무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뿌리 조금만 살아있어도 다음에 또 이렇게 죽순들이 우죽순처럼 쭉쭉 올라옵니다. 지금 이 집은 저 뒤, 옆쪽이 이제 대나무 밭이고, 이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독하냐면, 지금 대나무 밭하고 여기 한 6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땅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굵은 대나무가 자랍니다. 거의 제 팔뚝 굵기 정도 되는 굵은 대나무인데, 아이고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지금 자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굵습니다. 올해 지금 바로 죽순이 지금 올라와서 이만큼 컸거든요. 높이가 한 6m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콘크리트도 뿌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랍니다. 아, 참, 이 대나무 이게 옛날에는 용도가 많았죠. 광주리도 만들고, 또 사갓 모자도 만들고, 비닐하우스 할때 활대로도 쓰고,
집 지을 때 재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기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모기 회식 시켜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절대 대나무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모기 기피제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나무밭 주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모기, 날벌레, 지네, 뭐 심지어 뱀. 왜냐하면 지금 대나무밭은 그늘이 져가지고 비가 오면 저기 땅이 잘 안 마릅니다. 그리고 대나무 그 낙엽도 쌓여가지고 항상 축축한 해가지고 습도도 높고 해서 사람 살기에는 제가 봐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밭이 있으면은 대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제거하려면 포크레인으로 뿌리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초재도 뿌리고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자라나고 이러면 그때 또 죽순 잘라서 근삼이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몇 년 동안 이 제거 작업을 해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대나무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엄청납니다. 시골에 요새 옛날처럼 대나무를 베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대나무 숲, 대나무 밭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집으로 뿌리가 막 퍼고 돌아가지고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또 막 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이놈 대나무. 제가 들어가가지고 목이 한 열 몇 방울 물린 것 같습니다. 와, 간질간질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큰 죽순이 진짜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네요. 참, 이 옛날에는 유용한 재료였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시골의 대나무는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대나무가 햇빛을 가려서 지금 주인이 막 잘라내고 막 제초제도 막 뿌리고 했는데도 살아남은 뿌리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많이 가리고 낮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냐면 얘들이 해 뜰 때도 햇빛 가리고 해 질 때도 서쪽에 넘어가는 해를 빨리 가려버리기 때문에 해 뜨는 거를 낮 시간을 상당히 줄이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도 집 지으실 때 대나무 밭은 꼭 피하시고 모기나 곤충 이런 게 들거리니까 위치를 잡으실 때 대나무 밭 없는 쪽으로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